현대차 그룹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세 번째 전기차 GV70 모델을 광저우 국제 모터쇼에서 공개했습니다. 올해 초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 GV80 모델에 이어 프리미엄 전기차 신차 데뷔 무대로 연이어 중국을 선택했습니다. 이날 선보인 GV70 전기차는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는 기존 GV70을 전기차로 개조한 차량입니다. 배터리 완충 후 주행 가능 거리는 400km 이상이고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%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. GV70 전기차는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며 중국 시장에 고급 SUV 전기차를 앞세워 현지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.